고1 2015년 6월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목적 문제인데요. 네. 문장 첫 시작에 토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나왔네요. On behalf of, 뭐뭐를 대표해서 이런 말인데 The board of directors and officers of the Heyerdahl Corporation 여길 대표해서, 이거 해석하고 앉았어요. 해석하지 마세요. 이걸 대표해서 I, 내가요 Would like to express, 표현하고 싶대요. Sincere appreciation, 아주 진심 어린 그런 감사와 and congratulations, 축하를 표현하고 싶대요. To Davis Construction Company에게 for 뭐에 대해서? For 묶어버리면 completing이죠. Successfully completing the reconstruction of our headquarters building in Woodstone 이런 나왔습니다. 아, Woodtown에 있는 우리의 본부 건물을 뭐한 거예요?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예, 재건축한 거, 이걸 끝낸 거, 이게 고맙기도 하고 그죠? 축하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내용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which was destroyed by fire last year. 작년에 근데 이 뭐냐 헤드쿼터 빌딩이 작년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파괴됐었던, 망가졌었던 그런 건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뢰를 한 거죠. 이 회사에다가 네, 이 회사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그 대표로 이제 완축이 됐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내용은 다 나왔죠. 목적은 다 나왔습니다. 이 건설 회사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겠죠.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는 has distinguished itself, 그 자체로 특별하대요. 뭐가? As a lead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이 건설 산업의 리더로서. 근데 by ing죠. 뭐뭐함으로써 by performing, 네, 수행을 한 거죠. What appeared to be an almost impossible task. 아, 딱 보기 appear to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잖아요. 근데 뭐뭐처럼 보이던 것이니까, 즉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던 것을 해냄으로써 이 건설 산업에서의 리더라는 거 그 자체로의 특별한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보여줬다 이런 얘기네요.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죠. Working 묶어줍니다. Under difficult conditions and accelerated construction schedules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어려운 조건, 그리고 단축된 건축 일정 아래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현재 분사잖아요. Your company가, 니네 회사가 completed the building, 건물을 on July 1st에 as scheduled, 스케줄 짜여진 대로, 예정된 대로 이 시기에 바로 완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설마 부실공사는 하지 않았겠죠? This accomplishment는 이러한 성취는 is a result of the fine group of professional engineers and skilled craftsmen.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뒤에 묶어주면 자, 이게 a result of라는 건 요거 요거의 결과다라는 얘기죠. The fine group이에요. 좋은 그룹이죠. 네, 좋은 모임, 이게 단체죠. 전문가,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아주 능숙한 그런 크래프트맨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이런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능인들. 난 근데 you assembled on site, 당신이 현장에 투입한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the fine group부터 쫙 해서 다 꾸며줍니다. And 그리고 오브 병렬 나왔는데요. The individual skill, 개인적인 그런 기술들과 and dedication of your project manager David Wallace. 당신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데이비드 월러스의 개인적인 스킬과 헌신 네,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이 건설 회사 그리고 이 데이비드 월러스라는 이 사람한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글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이게 설마 빈칸으로 나오진 않겠죠? 토익에선 요거 많이 나와요. 이렇게 빈칸으로 해가지고 쭉 넘어가서요. Appreciation 명사하고 and 명사 둘 다 명사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Davis Construction Company니까 이 사람이 데이비드, 이 사람 데이비드고 이 사람 데이비스죠. 헷갈리면 안 되겠고요. 여기서 for는 전치사니까.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여기 동명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동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동명사는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명사와의 차이점이죠. 명사 뒤에는 목적어 못 나오고요. 명사가 어떻게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까? 동명사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지었고 컴마 위치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거를 뭐 완수했는데 그 건물은 작년에 불로 뭐 화재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컷말을 굳이 안 찍어도 되는데 계속적용법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정적용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뭐 찍혀 있으니까 그런다 칩시다. 네, 그 다음에 as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정도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by ing 뭐뭐함으로서 그죠. 근데 performing 여기서도 보시면 by가 전치사잖아요. 그 뒤에 당연히 뭐냐 동명사겠죠. 동명사가 그 뒤에 what appeared to be an almost impossible task 까지가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랄까 거의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여지던 것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working 여기서의 work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 여기서 working이냐 worked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주절의 주어를 찾으라 그랬어요. 주절의 주어는 바로 얘죠. 얘네가 일을 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working ing를 쓰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as scheduled 뭐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you assembled 삐리리 목적어 없죠 지금 온 사이트에 당신이 투입했다 누구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또는 앞에는 사람들이니까 대신에 뭐 whom who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금 생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nd가 있는데 여기에서 and의 병렬은 of하고 of가 병렬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 and는 앞에 뒤에 명사 명사 and 명사 되는 거고 여기도 명사 and 명사 이렇게 병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 and 명사의 병렬 두 개가 큰 and 하나로 이렇게 of of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컴마는 동격의 컴마죠. 네, 여기까지 21번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목적 문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앞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훑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공개 댓글로 남겨주셔야 돼요. 비밀 댓글은 답변 안 해드리니까요. 네, 저는 그럼 다음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